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에게 당신이 당하는 이유. 두 번째, 오늘은 특히나 나르시스트에게 잘 휘둘리기 쉬운 심리에 대해 알려드리려는데요. 당신이 만일 인간관계에서 유독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면,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해온다면 혹시 당신이 완벽주의자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주의란 계속 자신에게 완벽해지기를 요구하는 심리로서 마치 마부가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듯 자신에게 계속 채찍을 휘둘러서 스스로가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매우 가학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격이 없는 타인들, 그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채찍을 쉽게 넘겨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끔 하는 빌미를 주기도 하죠. 그러다 당신의 채찍을 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된다면 큰 피해를 받게 만드는 심리 상태가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이 완벽주의 상태로는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평생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실제하는 자신이 아닌 그림자에게만 집착하다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는 불행한 사람과 같죠. 특히 완벽주의자는 심리적 만족감을 못 느낀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완벽주의가 심한 상태에는 어느 정도 잘했다 하더라도, 설령 80, 90점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100점이 아니면 스스로 매우 자책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가 됩니다. 완벽주의에게는 중간이 없습니다. 잘했거나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매우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이용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는데 기가 막힌 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르시시스트는 완벽주의자를 알아보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완벽주의자는 대체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대치에 있는 자신을, 상상 속에 있는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를 받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믿는 사고방식을 갖게 된 데서 비롯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자기 자신은 잘못된 존재라는 매우 잘못된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상태에서 부모 혹은 선생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기대치를 요구받게 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닌 상상 속의 자신일 때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 속의 자신, 기대치를 높이고 거기에 맞추었을 때만 자신에게 포상을 주듯이 안심하고 안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곧 마부이자 말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완벽하게 성과를 이루거나 남들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당근을 던져주는 시스템이죠. 이러한 시스템은 어린 시절 어른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방식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자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친해지다 보면 이 완벽주의자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들키게 되고 그게 들키고부터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구는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자신이 뭔가 잘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기억이 아픈 흔적으로 남아 무의식적으로 자신은 그렇게 해야만, 남을 만족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슴 아픈 신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거나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싶으면 큰 죄책감을 갖습니다. 심한 경우 오랜 시간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기도 하죠.
나르시스트는 이러한 완벽주의자를 발견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련해서 이용해 먹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죄책감을 갖기 쉽고 남들이 자신에게 불만족해하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는데 나르시스트는 이러한 완벽주의자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괴물과 같습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끊임없이 뭔가에 도전하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모든 건 허상에 불과하고 그들은 심장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살아가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현실을 도피해야 하고 자꾸만 이것저것을 시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그렇게 지금 당장의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완벽주의자는 남을 실망시키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보다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혼을 낸 어른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수그려서라도 자신을 낮추고 자기 비하를 해서라도 만족시켜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행동은 자존감을 낮추게 되고 우울증을 유발하고 나르시스트로 하여금 당신을 심심풀이 땅콩처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나르시스트로서는 이러한 완벽주의자가 굴러들어온 호박과 같습니다. 어딘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알아서 굽히고 빌빌거리고 비위를 맞춰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존감 충전기가 되는 것이죠. 완벽주의자는 자기가 존재하려면 남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남들을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존재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자의 심리는 동화 빨간 구두의 주인공 카렌과 같습니다. 완벽주의는 저주받은 빨간 구두와 같습니다. 겉보기엔 아름다워 보이는 이 구두는 한번 신는 순간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춤을 춰야 하는 저주를 부르죠. 어린 시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지 못했다는 마음의 상처,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서 성장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발버둥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남들이 자신을 비난할 수 있다고, 어떨 때는 비난해도 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생명체가 꼭 쓸모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완벽주의자의 무의식에는 자신이 쓸모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을 심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두 가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펙과 같은 잘난 점들. 사람은 툭 까놓고 솔직히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만으로 모든 사람이 엄지척을 받지는 못합니다. 잘난 점들이나 스펙으로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펙이나 쓸모만으로 그 인간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합산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치 작사 작곡처럼 이 둘은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집착해서 자기 개발을 안 하는 반항 심리도 문제고 거칠애와 스펙과 같은 조건에만 시달려서 고달프게 사는 완벽주의도 문제인 것입니다. 꽃은 꽃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꽃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각기 다르고 그 꽃을 보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꽃의 아름다움이 다르기에 작은 들꽃은 작은 들꽃마다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꽃은 또 크고 화려한 꽃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 둘은 저마다 수요와 아름답게 피어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소중하고 또 잘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만의 매력과 수요가 있고 그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안정감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소중함과 내가 이뤄낸 혹은 나의 장점들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천칭이 두 개의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안정적으로 보이듯이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소중함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은 나의 스펙과 장점이 놓여서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심리적인 만족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둘 중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심리상태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자기 그 자체로는 어떠한 폭풍도 받지 못한다고 전혀 생각해서 무조건 화려한 꽃이 되어야만 한다는 심리적 강박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나르시스트의 정원을 꾸며주는 일개 꽃이 되는 그런 신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는 매번 실패에 큰 타격을 입고 언제나 남들을 만족시켜주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벽주의자는 나르시스트에 의해 이용을 당하기 쉽상합니다. 나르시스트는 항상 남들이 자신을 만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에게 이기적인 태도와 요구를 하고 완벽주의자는 자신을 도구화시켜서 나르시스트의 도구로 살며 고통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끊임없이 높은 성을 쌓아올리더라도 자신이 그 성을 원했던 건지 자신이 그 성을 좋아했던 건지 알 수 없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는 나르시스트의 요구에는 의무감을 느껴도 자신의 진짜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자신이 채찍질하는 나르시스트에게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항상 이상적인 자신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은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르시스트가 휘두르는 채찍에 여지없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심리적인 사디스트, 남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라면 완벽주의자는 심리적인 마조이스트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당신이 나르시스트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당신에게 이러한 완벽주의적 심리가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은 우월하고 잘나면 더 인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 때문에 나르시스트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다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크고 화려한 꽃보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아름다운 순수한 들꽃의 아름다움이 눈썰미 좋은 사람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려면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과 당신이 이뤄가는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 자신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무리인 것처럼 스펙이나 조건, 이상적인, 환상적인 당신의 모습만으로 사랑받는 것도 불행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실수했다고 느낀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실망했다고 말한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은 지금 당신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며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기 좋다고
어떤 걸 지시할 권한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완벽하길 원한다면 당신 역시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상대를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그만큼 같이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무리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꾸 누군가에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존중을 보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당신도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느끼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는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윤활유. 그 윤활유가 혹시 즐거움과 같은 건강한 윤활유가 아니라 비난이나 무리한 책임감으로부터 도피와 같은 불량 윤활유라면 당신은 지금 당장 작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불순물이 가득 들어간 윤활유를 넣고 당신의 인생을 운전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넣지 않은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듯이 당신에게 어떤 동기부여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 억지로 당신이 움직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만약 무의식적으로 남을 위해 애쓰고 있다면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애쓰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잊지 마세요. 당신이 애써야 할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